책 재미 독법 두 번째 강의입니다. 088번입니다. 색의 연상과 상징입니다. 색을 지각할 때 개인의 경험과 심리적 작용에 의해 색과 관계된 사물이나 분위기, 이미지 등을 떠올리는 것을 색의 연상이라고 하죠. 색의 상징은 하나의 색을 보았을 때 특정한 형상이나 뜻이 상징되어 느끼는 것을 우리는 색의 연상이나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색의 연상과 상징에서 색상별로 색의 연상과 약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강은 정열과 열정, 흥분, 애정혁명, 야망, 위엄 등을 나타내죠. 자, 약호로서는 자, 불이나 태양, 피, 사과, 위험, 전염병 등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 주황색은 기쁨, 원기, 활력, 온화, 풍부. 그래서 오렌지나 가을, 추수, 금속 등을 떠오르죠. 자, 노란색은 명랑하고 쾌활하고 광명하고. 그래서 햇빛, 개나리, 봄, 병아리, 레몬 등을 연상하게 되죠. 자, 녹색은 평화와 청춘, 이상, 휴식과 안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초원, 풀, 숲, 여름, 산, 자연. 파랑은 차가움, 젊음, 시원함, 고요, 신비, 침착, 냉호. 그래서 하늘, 물, 바다, 얼음 등이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고귀하고 우아하고 침울하고 신비롭고 고독하고 예술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 귀부인, 포도, 가지 등을 떠오르게 되죠. 신색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평화롭고 진실, 소박, 고독, 맑음, 신성, 웨딩드레스, 눈, 병원, 간호원. 회색은 겸손하고 평범하고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침울함, 쓸쓸함, 무기력. 안개, 바위, 먹구름, 노인, 종교인. 자, 검정은 공포, 허무, 불안, 증오, 부정, 암호, 정지, 침묵, 밤이나 공허, 상복, 죽음 등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 101번. 다음 중 색의 연상과 상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갑원에 보시면 노랑, 희망, 광명, 쾌활, 경박. 남원에 보시면 녹색, 엽록소로서 안식이나 이상을 떠오르게 되죠. 다번에 자주로 보시면 애정, 복숭아, 발정적, 창조적. 검정은 겸손, 우울, 침착, 무기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은 검정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회색. 89번 색채 치료입니다. 색채 치료. 자, 빨강은 뇌쇠, 빈혈, 무활력, 화재, 방화, 정지, 긴급. 자, 주황은 강장제, 무기력, 저조, 공장의 위험 표시로도 많이 사용되죠. 자, 노랑은 신경질, 염증, 고독, 유로, 방부제 등에 사용됩니다. 녹색은 안전을 표시할 때나 해독, 피로회복, 구호. 파랑은 침정제, 안정제, 피로회복, 맥박저하, 피서 등의 색채 치료를 할수 있죠. 자, 102번의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병실의 색채는 정신질환자 안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채도의 파란색. 파란색은 피로 맥박을 저하시키겠죠. 자, 90번 저도의 색채 조화 원리입니다. 저도의 색채 조화 원리 하면 우리는 네 가지를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질서, 친근성, 유사성, 명료성, 다른 말로 비모성의 원리라고도 하죠. 질서, 친근성, 유사성, 명료성. 자, 질서의 원리는 규칙적으로 선택된 색들끼리 잘 조화가 된다. 질서가 잡혀 있는 것들은 잘 조화가 된다. 그 다음에 친근성은 사람들이 친근감 있는 배색일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유사성의 원리, 유사한 색끼리 배색. 삼속성의 차이가
예, 적은 배석이 유사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명료성, 색상, 명도, 채도, 차가 큰 배색은 색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명료성입니다. 차이가 클수록 명료하게 보이겠죠. 103번 문제. 다음 중 색채 조화의 공통적 원리가 아닌 것은? 질서, 친근, 유사, 명료. 색조의 원리가 아니겠습니다. 색채 조화론 하면 우리는 쉐블로의 색채 조화론,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 비렌의 색채 조화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블럴은 프랑스의 화학자로 현대 색채 조화 이론의 기초를 만들었고, 색의 삼속성을 근본으로 한 색채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사 및 대비 관계를 통해서 색채의 조화를 규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유사와 대비 관계를. 유사와 대비. 세브로는 모든 색채의 조화는 유사성 조화와 대비에서 이루어진다. 유사성과 대비에서 주장한 사람이 세브로입니다.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 문 스펜서면 면적입니다. 면적. 작은 면적은 강한 색과 큰 면적은 약한 색은 어울린다는 면적 효과입니다. 효과와 조화와 부조화의 관계를 미도 계산으로 산출하여 오메가 공간에서 표시하고자 하였죠. 다른 말로 기하학적 표현과 면적에 따른 색채 조화론을 문 스펜서 색채 조화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비렌의 색채 조화론은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인 신색, 검은색, 순색을 꼭지점으로 해서 비렌의 색 삼각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색 삼각형에서는 연속된 선상에 위치한 색들이 조합하면 그 색들 간에 관련된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룬다. 신색, 검은색, 순색 하면 비렌입니다. 자, 104번 문제. 색채 조화의 기하학적 표현과 면적의 해면 문 스펜서입니다. 색채 조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문과 스펜서. 92. 비렌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비렌의 색채 조화론. 자, 비렌은 미국의 색채 연구가 파버 비렌이죠. 파버 비렌. 비렌은 장파장 계통의 난색 계열은, 따뜻한 색 계열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속도감을 빠르게 느껴지게 합니다. 단파장 계통의 한색 계열은 시간이 경과가 짧게 느껴지죠. 느끼게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색 계열은 시간이 경과가 짧게, 난색 계열은 시간의 경과가 길게. 단시간에 느끼는 장소 혹은 빠른 회전율을 느끼게 하는 장소에서는 난색 계열을 사용하면 되겠죠. 음식점 같은 경우입니다. 장시간 기다리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장시간 기다리는 것은 한색 계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죠. 대합실이나 병원, 역 같은 데입니다. 운동할 때 빨간 계열의 색을 사용하면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겠죠. 속도감. 105번 문제. 붉은 색채의 실내에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등 색의 속도감을 강조한 사람은 비렌이 되겠습니다. 자, 배색 심리입니다. 배색 심리. 동일 색상의 배색, 유사 색상의 배색, 반대 색상, 난색 계열의 배색. 동일 색상은 어떤 심리를 느낄 수 있죠? 같은 색상의 명도나 채도 차이를 이용한 배색으로 동일 선상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정적인 질서성과 간결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습니다. 유사, 비슷한 색상의 배색, 색상에서 차이가 별로 적은 배색, 유사 색상은 친근감, 평온감, 온화함, 안정감, 건전함 등을 느낄 수 있겠죠. 자, 반대 색상에서는 똑똑함, 생생함, 화려함, 강함, 동적인. 난색 계열에서는 명도 변화를 주면서 배색하면 동적이고 정열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한색 계열의 배색은
한색결의 배송은 정적이고 차분한, 시원한 이성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중성 색채의 배색은 녹색계는 평화롭고 조용함, 보라색계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보색의 배색. 보색은 선명하면서도 풍부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색마다 독특한 특성을 살릴 수 있어서 활기와 긴장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긴장감. 명도, 채도에 의해 배색은 강한 느낌을 얻을 수 있겠죠. 자, 106번. 다음 중 배색에 따른 느낌이 잘못 짝져진 것은 유사 색상은 온화하고 상냥함, 반대 색상은 똑똑한 생생함, 화려함, 유사 색상은 차분한, 시원한, 온화한, 상냥함, 반대 색상은 강함, 예리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4. 색채 조절입니다. 색채 조절. 색채가 인간의 심리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위의 색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색채 조절입니다. 주로 피로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색채 조절이 필요하겠죠. 107번 문제. 색채를 통한 인간 생활, 작업의 분위기, 일의 능률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색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색채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의 종류입니다. 도면의 종류 95번. 도면은 크게 용도, 내용, 작성 방법에 의한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용도, 어디에 쓰겠느냐? 내용, 어떤 내용을 담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도는 계획을 할때 쓰는 계획도, 제작을 할때 쓰는 제작도, 주문용으로 주문도, 승인도, 시방서, 견적도, 설명도가 있습니다. 내용은 조립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도면을 조립도, 부분적으로 조립하기 위해서 부분 조립도, 부품을 설명하기 위한 부품도, 상쇄도, 공정도, 배선, 배관도, 전개도, 입면도 등이 있겠죠. 자, 108번 문제. 다음 중 도면의 도면의 용도에 의한 분류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계획도, 제작도, 부품도는 내용이죠. 조립도는 내용이고, 배치도, 상쇄도 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번. 제도 용지입니다. 제도 용지는 밀리미터로 기본을 하고 있죠. 그래서 A 용지 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A 용지라는 얘기는 A 재료로서 A4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죠. 자, A4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작은 치수가 두 배를 하면 됩니다. 큰 치수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A4 사이즈가 210에 297입니다. 이때 A3로 하면 210, 작은 거에 두 배, 4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에 297. 그래서 A3가 되겠죠. A3, 그 다음에 A2는, 그러면 297을 두 배, 420. 그렇게 쓰면 되시겠습니다. 자, 109번. 다음 제도용의 A3의 크기는 210에 297이 A4. 그럼 A4 작은 거에 두 배, 420에 297이 A3. 297을 두 배로 했더니 594. A3, A2, A1, 594에 841. A1이 되겠습니다. 선의 종류. 선은 실선, 파선, 파단선, 일점선, 이점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실선은 웨이브의 모양을 표시할 때, 웨이브 모양 실선. 파선,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게 파선입니다. 파단선, 물체의 일부를 파단하거나 떼어낸 경계를 표시할 때 파단선. 일점세선, 중심을 사용할 때 일점세선. 이점세선은 가상선이나 무게중심선을 사용할 때 이점세선을 쓰죠. 110번. 선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에 보시면 파선은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번 제도 기호입니다. 자, 파이는 지름, R은 반지름, T는 두께,
미음은 정사각형, C는 못따기, S는 구면, N은 원호, S파이 SR은 9의 지름, 반지름, 파이가 지름이니까 9의 지름, 9의 반지름 이렇게 표시합니다. 111번 문제, 다음 제도 기호 중 잘못 표현된 것은 지름, 두께, 반지름, 못따기, 못따기가 C죠, C. 예. 99번, 치수기입의 원칙. 자, 단위는 밀리미터로 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단, 밀리미터 단위는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수기입은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인출선 등에 사용합니다. 에다가 기입을 하죠. 치수는 단일 방향식 또는 치수선 방향식으로 사용합니다. 기입을 합니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치수는 정면도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정면도에. 또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중앙의 왼 위쪽에 평행이 중앙의 위쪽에 평행하도록 기입해야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려서는 안 되겠죠. 자, 각도의 단위는 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분, 초로 사용하기도 하죠. 치수 기입이 곤란할 때는 인출선, 지선으로 뽑아내서 거기다 기입을 합니다. 112번 문제. 치수 기입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치수는 원칙적으로 축척치수, 실척치수를 기입해야 되겠죠. 실척입니다. 축척이 아니라. 제도 문자입니다. 문자에 대한 제도에서의 문자. 제도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자, 한글, 숫자, 로마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문자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겠고 상단 가로쓰기를 원칙입니다. 상단의 가로쓰기를. 글자체는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고딕체, 수직체 또는 15도 경사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가로쓰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로쓰기에 곤란할 때는 세로쓰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도면에서는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해야 되겠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문자의 크기는 문자의 높이로 표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13번 제도의 문자 크기는 무엇으로 문자의 높이로 제도 문자 디바이더 자 축척의 등금을 제도지에 옮기거나 선을 균등하게 등분할 때 디바이더 다 아시겠죠? 예. 114번 다음 중 디바이더의 용도로 옳은 것은 선의 등분이 되겠습니다. 선의 등분 102번 도면의 척도입니다. 척도 실척, 축척, 배척, NS 실척, 실물과 같은 현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척 예. 실척을 현척이라고 얘기합니다. 1:1 축척 실물의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게 축척 배척은 확대하는 게 배척이 되겠죠. 배척 자 NS는 도면의 형태가 치수와 비례하지 않을 때 반비례할 때 NS로 씁니다. 115 문제 척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척도 라번에 보시면 실물보다 두 배로 확대되는 것을 등척 실축 배척이라고 얘기하죠. 배척 예. 자 직선의 평행 등분입니다. 직선의 평행 등분 한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시면 직선의 평행 등분 평행하게 등분을 나눌 때 A, B를 평행하게 등분을 할 때 이런 제도의 문제는 이런 모형을 보고 제도를 보고 이것이 직선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직선을 평행하게 등분하는 것 예. 볼까요? 주어진 AB를 긋고 임의의 선분 AC를 긋는다. AB를 먼저 긋고 AC에 임의의 각을 쳐서 AC를 긋습니다. 그 다음에 AC의 선에서 간격을 N등분합니다.
AC에서 N등분을 나눠놓고 여기에서 맨 끝에 예. 여기서는 다섯등분이니까 O를 AB의 맨 끝점인 B점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서 나눈 것을 O와 B와 수평이 되게 평행이 되게 평행이 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으면 AB를 평행하게 등분을 나누는 것이죠.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진 직선 AB를 4등분할 때 이용되는 원리는 평행선. 4등분할 때니까 여기서도 되겠죠, 그죠? 평행하게 이루어진다, 평행선. 자, 직각의 3등분입니다. 직각의 3등분. 직각 A, 각 AOB. 각 AOB를 어떻게 3등분을 하느냐? 자, 먼저 보시면 각 AOB를 긋습니다. AOB를 긋고 0을 중심으로 원호를 그려 원호를 그려서 이미 원호를 그려서 C와 D점을 찾습니다. C와 D점을 찾고 C와 D를 찾고 같은 원호를 해서 C에서 원호를 그으면 F가 나오고 D에서 원호를 그으면 E가 나옵니다. 만나는 원호 CD와 만나는 요점을 EF라고 그러고 EF를 원점과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OD, OC, OE, OF, CF나 DE가 전부 다 같겠죠. 길이가. 1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직각을 3등분할 때 다음 중 선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것은 OD, OD, OC 다 같죠? CF, C부터 F까지 같습니다. 그것은 이 원호의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EF는 아니겠죠. 105번 문제.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 그리기입니다. 정오각형. 원에 내접하는 전오각형 그리기. 자, 먼저 보시면 0을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중심 0을 지나는 직선 AB를 먼저 긋습니다. 0을 지나는 AB의 선을 긋고 AB의 선을 긋고 0에서 다시 AB의 수직이 되게끔 접어서 원과 만나는 점을 C를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O와 A와 O 선분 A와 O의 이등분한 점을 D를 잡습니다. 여기서 A와 O의 이등분한 점 D를 잡고 5번에 보시면 D를 중심으로 DC를 반지름해서 원호를 그리면 2점을 찾을 수 있겠죠.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같은 원호를 대고 C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F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F를 연결하면 한 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CF를 반지름으로 해서 F를 기준으로 F1을 잡고 F1을 기준으로 F2를 잡고 F2를 기준으로 F3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을 다 연결을 시키면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그리게 되죠. 자, 11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그린 다음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점은 자, 먼저 중심에서 원을 그리고 AB를 그리고 AB의 반점 O, AO의 반 D를 구하고 DC에서 반지름해서 E를 구하고 C에서 E를 반지름해서 F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먼저는 맨 먼저 C가 없으니까 D를 구하고 D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D에서 E를 구하고 E에서 F를 구하고 F를 구해 F1을 구하고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순서는 가, 다, 나, 라. 가장 먼저는 가가 되겠습니다. 자, 106번. 원주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원에서 밖에 한 점, P점에서 한 점에서 접선, 이 원과 접하는 선 A, P, B, P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자, 보시면 이미 원과 원 밖에 임의로 한점 P를 쳤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 밖에 P점을 하나 그려서 원의 중심인 O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OP를 수직으로 이등분 나눈 점을 Q라고 합니다. 그러면 OQ를 반지름으로 해서 요 Q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호를 그립니다. Q를 중심으로 OQ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면 A와 B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P와 점을 찾으면 A, B 점을 찾으면 A와 P를 연결합니다. B와 P를 연결하면 되겠어. 원주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 119번 문제. 다음 도형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 밖한 점에서 원의 접선 긋기. 자, 107번. 장축과 단축이 주어진 타원. 자, 여기서 AB가 주어지고 CD가 주어집니다. 장축과 단축을 연결하는 요런 타원을 긋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 선분 AB와 CD를 긋는다. AB와 CD, 이건 주어졌으니까요. 교점을 0이라고 하죠. 교점 0에서 선분 AB와 선분 CD를 중심으로 원을 그립니다. 자, 작은 원. 단축에서 원을 그리고 장축에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크게 안에 원, 밖에 원을 그린 후에 0을 지나는 임의의 각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을 하나 긋고 거기서 단축의 원과 만나는 점, 장축의 원과 만나는 점, 그죠? 만나는 점을 E와 F라고 그러고 E에서 CD의 수평이 되도록 P에서 AB 아니면 AO의 수평이 되도록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P점 E F, E, P점이 생겼죠. 그래서 P점이 여기 생깁니다. 또 하나 30도 각도로 임의 각도로 다 그린 후에 선을 긋고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만나는 점 다시 요 점에서 수평으로 AO와 수평으로 만나게 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이런 점들이 생기겠죠. 이런 점들을 만나는 점들을 그리면 장축과 단축을 잇는 타원이 되겠습니다. 12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타원형 그리기는 장축과 단축이 주어진 타원. 108번. 소용돌이선 작도법입니다. 아르키메데스 나선형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는 방법은 자, 중심점 A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임의의 원을 그리고 임의의 원을 하나 그려서 중심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어 원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합니다. 자, 중심점에서 원을 지금 그려놨죠. 점 A까지 12등분 합니다. 임의의 수평선을 그려서 A까지 반지름까지의 12등분을 먼저 나눠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2등분을 원에서 반지름에서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릴 수 있겠죠? 지금 12개의 원이 그려지고 12등분 3번에 보시면 원주를 12등분 하여 만나는 점을 요네는 이 원에서 다시 12등분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A 그 선을 1-2-3- 해서 12번까지 나오겠죠. 자, 그럼 4번에 보시면 원 1과 직선 1-1- 가
만나는 점은 1-라고 합니다. 여기 잘안 보이시겠는데요. 요원첫 번째 원과 1-가 만나는 점, 두 번째 원과 2-가 만나는 점, 세 번째 원과 3-이 만나는 점. 여기에 보시면 10번째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번째 원과 10-가 만나는 점. 그 점들을 연결하면 소용돌이선 작도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것은 아르키메데스 나사선 그리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9번. 정투상도. 정투상도는 제1각법, 삼각법 등이 있습니다.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법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법을 사용할 때는 토목이나 선박의 경우에 제1각법을 사용하고 있죠. 정면도는 입체의 형태,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정면도라 하겠습니다. 122번. 한국산업규격의 제도통칙에 의거한 정투상도법은 어느 것을 사용하면 원칙으로 하냐면 제3각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법을 보시겠습니다. 물체에 생긴 형상을 물체의 뒤쪽의 투상면에 수직, 수평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일각법은 우리가 여기서 이 물체를 본다면 눈이 있고 물체가 있고 화면을 여기다 뒤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 물체, 화면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발달해서 독일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보급되었죠. 제1각법은 각 방향에서 본 방향을 정면도 건너편에 그려주므로, 정면, 이쪽 건너편에 그려주므로 도면 작성이 불편하고 치수 기입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치수 누락 및 이중 기입의 우려가 있겠죠. 정면도를 중심으로 물체를 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면도가 여기 있으면 원래 이쪽이 좌측이죠. 근데 이쪽 면에다 그렸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쪽이 우측, 이쪽이 좌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면도, 여기는 평면도가 되겠죠. 예,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23번. 정투상도법에서 제1각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눈, 물체, 화면 맞죠? 정면도는 평면도에 예. 일반적으로 제품 디자인 도면에 활용한다. 그건 삼각법입니다. 어디에? 토목이나 제1각법은 여기 보시면 토목이나 선박 등에 사용된다고 하겠죠. 자, 제3각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투상도법으로 한국산업규격 KS의 제도 통칙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물체를 보았을 때 물체의 앞쪽에 물체의 형상을 수직, 수평, 수직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각법의 원리는 눈이 있고 화면이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일각법에서는 눈이 있고 물체 있고 화면이 물체 뒤쪽에 있죠. 삼각법은 눈, 화면, 물체.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달해 빠르게 보급되었고, 장점을 보시면 각 방향에서 본 형상을 정면도 바로 옆에 그려줍니다. 도면의 작성이 용이하고 치수 기입이 용이하며 보조 투상도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는 제3각법은 여기서 바라보는 정면도 그요 눈과 그다음 화면과 물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본 걸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게 정면도가 되겠고 위에서 보는 게 평면도, 저면도, 이쪽에서 보는 게 좌측면도,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게 우측면도. 자, 이 124번 문제입니다. 자, 124번 문제. N쪽의 그림에 대한 제1각법과 제3각법의 표시를 바르게 짝져진 것은 일각법, 그 다음에 삼각법 순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표현하기 좋은 삼각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어딜까요? 여기 이렇게 쓰면 이게 정면도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면 이게 정면도, 좌측에서 본게 좌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좌측면도, 평면도,
외사방향 평면도 B가 삼각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번과 답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각법. 이쪽 두 축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뒤쪽에서 이쪽에서 바라보고 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측면도, 그죠? 이쪽은 좌측면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D번에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D, B가 되겠습니다. 112 등각투상도입니다. 등각투상도 3좌표 축의 투상이 3좌표 축의 투상이 120도인 투상도를 갖다가 우리는 등각투상도라고 얘기합니다. 등각투상도. 125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투상도는 등각투상도. 등각투상도. 사투상도를 보시면 앞면의 모서리는 앞면 쪽의 모서리는 수평선과 평행하게 옆면의 모서리는 수평선과 임의의 각을 가지는 투상도를 사투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6번 물체를 N쪽으로 돌려 물체의 앞면 모서리는 수평선과 평행하게 앞면의 수평선과 평행하게 그러면 사투상도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옆면의 모서리는 임의의 각을 가지는 투상도 사투상도가 되겠습니다. 114번 표고투상입니다. 표고투상. 표고투상이라는 얘기는 지형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것. 그 갖다 표고투상도라고 얘기합니다. 표고투상도. 그림을 보시면 그림 예,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127번 지형의 높고 낮음을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것 표고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115번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단면도라는 얘기는 물체의 내부의 형태 및 구조가 복잡하게 이어질 경우에 가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르거나 절단한다죠. 예. 절단해서 내부가 보이도록 만드는 것 같다 우리는 단면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단면도 반으로 절단한 거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절단한 거이 물체를 반으로 절단한 거 온단면도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단면도는 4분의 1을 잘라서 4분의 1만 잘라서 한게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물체의 외형도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절단하는 게 부분 단면도. 회전 도시 단면도 절단면을 90도 회전하여 그린 도면을 회전 도시 단면도라고 얘기합니다. 128번 물체의 기본적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물체의 중심에서 반으로 온 단면도 4분의 1 한쪽 되겠죠. 필요한 부분 단면도. 116번 투시 도표의 부호와 용어입니다. 투시도. 자, 시점 EP 사람의 눈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눈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시점. 입점 서 있는 위치, 사람이 서 있는 평면. 소점 사물의 각 점이 수평선상에 모이는 점. 수평선상에 모이는 게 소점이 되겠습니다. 측점, 화면에 대한 각도를 갖는 직선상의 소점에서 시점과 같은 거리의 수평선상에 측정하는 점을 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129번, 투시 도표의 용어 중 물체의 각점이 수평선상의 소점이 되겠습니다. VP. 자, 1점 투시도는 우리가 실내 투시도에 많이 사용하죠. 점을 하나 찍어서 모든 것들이 일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일점 투시도입니다. 자, 평행 투시도라고도 하고 물체가 화면에 평행하도록 놓이고 기선에 수직인 투시도입니다. 하나의 소점이 모이게 되면서 이 소점을 거리에 따라서 투시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 되겠죠. 소점이 길면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특징을 보시면 한쪽 면에 물체의 특징이 집중되므로 물체를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기계 내부의 물체나 실내 투시도에 많이 사용됩니다. 긴 복도, 곱게 뻗은 철길이나 가수로, 가로수 등에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하죠. 130번. 대상물이 화면에 평행하게 놓인 투시 방법으로 주로 제품 투시와 실내 투시면 1점 소법을 사용합니다. 118. 2점 2소점입니다. 2점 투시도. 화면에 대해 물체의 수직면들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위아래 면이 수평인 투시도를 말한다. 소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각 투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화면의 경사에 따라서 뭐 45도, 30도, 60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투시도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소점법 중 두 개의 측면은 똑같이 강조하여 보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양면이 모두 흥미있는 대상물에 알맞은 투시도입니다. 그때는 자, 두 각이 소점이 두 개니까 좌측면과 우측면들이 보이겠죠. 그럼 요 각이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는 똑같이 각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 45도를 이루면 45도의 화면 경사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45도의 투시도법이 되겠습니다. 119. 3소점 투시도법입니다. 사각 투시도라고도 합니다. 3소점이기 때문에 2점 소점에서 1점, 2점 소점에서 밑에 내가 서 있는 위치 밑부분에다가 소점을 하나 더 찍어서 3소점이 되겠죠. 자, 3소점 투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면을 강조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조금은 과장돼 보기도 합니다. 좌우의 소점을 높이면 조감도에 가까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입체감을 살리는데 복합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나 공장, 조경 등의 입체감을 살리는데 3소점 투시를 많이 사용하죠. 132번. 높은 빌딩 위에서 내려다볼 경우 가장 알맞은 3소점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120번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공중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투시도입니다. 소점에 의한 투시도법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공장이나 아파트, 부지 등 넓은 지역을 투시할 때 우리는 조감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133번 눈 아래에 넓고 멀리 펼쳐진 세상을 비스듬히 굽어본 형태로 그리는 것은 조감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채 및 도법 기출문제를 마치겠습니다.